도로 한복판이 가축 배설물로 뒤덮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유를 싣고 가던 화물차의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안에 있던 가축 배설물이 쏟아진 건데요. 이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일대 교통이 5시간가량 통제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5톤 화물차가 내달린 자리에 황토빛 물질이 쏟아집니다. 피할 새도 없이 벌어진 일에 뒤따르던 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지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행렬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 도로를 급습한 물질의 정체는 바로 달걀 배설물. 퇴비로 가공되기 위해 비료 제조 공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 방향이 온통 가축 배설물로 뒤덮였고 이로 인한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내달린 거리는 9km 정도. 운전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불났다 뒤차서 말 듣고서나 다시 그 현장으로 내가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사람 정도는 그냥 갔어요. 아, 그 멈춰 있어봐야 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똥이 많은데. 그냥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끊고 가더라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분뇨가 집중적으로 떨어진 구간이 5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면서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가축 분뇨의 도로 습격 사건은 한나절이 지나서야 일단락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